네, 안녕하세요. 주말의 홈트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요가 강사 한수진입니다. 오늘은 누워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해 봤습니다. 적절히 수축하는 운동과 이완하는 운동이 고루 섞여 있으니 누워서 쉽게 누구나 다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주시고 두 무릎은 세워줍니다. 발 뒤꿈치랑 엉덩이 사이는 한 뺨에서 손바닥 하나 반 정도 너비로 벌려주세요. 내손 크기에 하나, 그리고 내 손의 반 정도 넓이로 더 추가해서 넓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고, 두 손은 깍지 껴서 어깨는 아래로 더 쏙쏙 내려주시고, 깍지 낀 팔은 바닥에 붙여주세요. 엉덩이는 높이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호흡합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바닥 풀어서 바닥을 밀착시킨 상태에서 엉덩이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다시 반복해 볼게요.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꽉 주시고 엉덩이 들어 올린 다음에 깍지를 껴서 바닥에 밀착시킵니다. 어깨끝은 더 바닥에 붙여주세요. 등 근육을 써서 등뒤 날개뼈도 조여줍니다. 편안하게 호흡하다가 깍지 낀손 풀고 다시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한번더 이어서 갈게요. 발바닥 바닥을 꾹 눌러내 주시고 엉덩이 들고 깍지 껴서 바닥에 밀착시켜 주세요. 어깨는 뒤로. 호흡도 계속해 주세요. 천천히 깍지 낀 손을 풀어서 바닥에, 엉덩이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두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다음 동작 이어가도록 할게요. 좌우로 그대로 무릎을 쓰러뜨릴 거예요. 허리는 자연스럽게 트위스트가 되고, 무릎은 바닥에 붙었다, 떼었다. 무릎에서부터 허리까지 긴장을 풀어줍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왼쪽 5번, 오른쪽 5번. 이제 다시 두 무릎을 세워주시고, 두발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해 주세요. 이제 오른쪽 발목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릴 거예요. 오른 무릎을 바깥쪽으로 펼쳐줍니다. 팔꿈치 꽉 누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한쪽 다리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무게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 균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오른 무릎은 최대한 바닥으로 눌러내 주시고, 내 시선으로 봤을 때 튀어나온 뼈 있죠? 그 장골뼈 두 개가 골반 앞쪽에 있는 그 뼈가 나란하게 일직선상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버틸게요. 팔꿈치로 바닥을 더 눌러냅니다. 균형 잃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향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반복해 볼게요. 왼발 단단하게 바닥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세요. 팔꿈치 바닥을 밀어내 주시고, 오른쪽 무릎 뜨지 않게 오른 무릎은 바닥으로 누르고 엉덩이는 위쪽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호흡합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한번더 가볼게요. 왼발 바닥 강하게 바닥을 눌러내 주시고, 팔꿈치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엉덩이 들어 올립니다. 내 시선으로 봤을 때 골반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그 뼈가 나란하게 일직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잠깐 홀딩. 내쉬는 숨에 엉덩이 부드럽게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오른발 풀어서 다시 무릎 세워주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그 전에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두 번에서 세번 충분히 움직여주세요. 허리 힘을 좀 풀고 다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발 단단하게 지탱해 주시고 왼쪽 발목을 오른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오른발 단단하게 바닥을 눌러내고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고 엉덩이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로 바닥을 더 지탱해 주세요. 시선으로 봤을 때 앞쪽에 튀어나와 있는 장골뼈 나란하게 만들어 주시고, 왼쪽 무릎 더 뜨지 않도록 바닥 향해 지그시 눌러내 주세요. 천천히 엉덩이 바닥에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더 발바닥 꾹 눌러내면서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좌우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한쪽 엉덩이 기울지 않도록 튀어나온 장골뼈 계속 봐주세요.
부드럽게 엉덩이 다시 내려놓습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오른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꽉 주시고 엉덩이 들어 올려주시고 팔꿈치로 바닥을 더 밀어내주세요. 튀어나온 뼈, 두 뼈가 일직선상에 있게 만들어주시고 왼쪽 무릎 올라가지 않도록 바닥 향해 조금 눌러내주세요. 엉덩이 바닥 향해 내려놓습니다. 두 무릎 세워서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줍니다. 왼쪽 5번, 오른쪽 5번, 10번 충분히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허리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두 무릎 세워주시고 손등을 뒤집어서 손등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왼 다리는 펴서 내려놓고 오른 무릎 구부려서 가슴 가까이 당겨옵니다. 호흡 5번 하면서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고 무릎을 더 가슴 가까이 끌어와 주세요. 어깨는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 다리는 뻗어서 내려놓고 왼무릎 굽혀서 가슴 가까이 가져와 줍니다. 깍지 낀 손으로 정강이나 무릎을 잡고 가슴 가까이 당겨주세요.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고 무릎을 조금 더 가슴 가까이 당겨와 줍니다. 호흡과 함께 어깨 긴장을 내려놔 주세요. 이제 다시 손등 바닥, 두 다리 뻗었다가 두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붙여주시고 양옆 무릎을 바깥쪽으로 벌려주세요. 누워서 나비 자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바닥 단단하게 붙여주시고 이제 두 팔은 어깨 옆에서 니은자를 만들어서 손등 바닥에 위치시켜주세요. 허리 긴장을 풉니다. 발 뒤꿈치 멀리 보내셔도 좋고 사타구니 가까이 더 가져오셔도 좋아요. 목이랑 어깨, 허리 긴장을 호흡과 함께 내려놓습니다.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두 팔 머리 위로 뻗어서 기지개 한번 크게 켜주세요. 깍지 낀 손 천천히 풀면서 다시 두 팔 니은자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손등으로 바닥을 스치듯이 두 팔을 위로 뻗었다가 주먹을 쥐면서 다시 어깨 옆에 니은자를 만들어 볼게요. 반복해서 연속 동작 가보겠습니다. 마시는 숨에 두 팔을 위로 뻗고 내쉬면서 주먹을 쥐고 힘을 살짝 쥐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줍니다. 반복해 주세요. 마실 때는 두 팔을 위로 뻗고 내쉴 때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옆에 반복해 주세요. 10번 정도 충분히 이어갑니다. 위로 뻗었다가 팔꿈치 구부리고 구부릴 때는 주먹을 불끈 쥐어주세요. 손등 바닥을 스치듯이 위로 올렸다가 팔꿈치를 어깨 옆으로 가져옵니다. 날개뼈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오는 동작을 이어서 해주세요. 이제 천천히 등이랑 허리 긴장을 내려놓고 손등 바닥에 밀착시키고 턱은 살짝 들고 호흡 이어갑니다. 팔꿈치는 바닥에 붙여주세요. 이제 두 무릎을 세워줍니다. 왼쪽으로 잠깐 돌아 누울게요. 위에 있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줍니다. 다시 바른 자세로 와주세요. 그대로 누워서 마치셔도 좋고 저처럼 앉아서 마무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